스바 챙겨도 챙일범지 144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에 난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질환, 또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94페이지,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고 원만하게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취진언, 또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해드리는 보궐진언, 또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불보살님들과 같이 중생구제의 소원성취를 크게 기원하는 대원성취진언인데요. 대원성취진한 옴마모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옴마모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아모카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옴 반드시 지장보살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앞서서 아름다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대원성취는요, 커다란 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모든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것인데요. 바로 지장보살과 같이 일체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바로 다짐이지요. 옛날 오대산 상원사의 방언암 스님은요, 마음의 귀로 듣고 봐라. 소리 있는 소리는 귀로밖에 듣지 못하고, 형체 있는 물건은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소리를 듣되 마음으로 듣고, 물건을 보되 형체 없는 물건을 볼줄 알아야 도가 열리는 것이라 했는데, 형체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혹시 부족한 음식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보충해 드리는, 또 보충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보궐진언인데요. 보궐진은 옴 호로 호로 사야 목해사바 하옴 호로 호로 사야 목해사바 하옴 호로 호로 사야 목해사바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임재록에 보면은요, 불자는 심청정시요, 법자는 심광명시요, 도자는 처처무의 정망신이라라고 해 있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법이다는 것은 마음이 광명한 것이고, 도다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청정과 광명에 걸림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두려움과 번뇌가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양대접과 법문 위에 참여해 주신 지장보살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찬탄하는 탄백이죠. 지장대승 위신려 강화사급설란 진견문 첨내일념가 이긴천 무량사고와 일심명전이 대원본존 지장보살 성대하신 위신력은 많은 급을설하여도 따하기가 어려우며 보고 듣고 절을 하는 한 마음 순간순간 하느니나 사람이나 끝이 없는
공덕되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모든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하지 않겠다는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의 선역을 찬탄하고요. 또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요.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네 인생이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요. 또 각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봉문 제 14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